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시작된 지 16년이 흘렀고 교단 목회자를 배출하는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일 정도로 여성 목회자들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역 현장에서 느끼는 불평등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성 목회자가 배출된 이후 처음으로 장신대가 여성 졸업생들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올해 예장통합교단의 정기총회 현장입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1,500여 명의 대의원 가운데 여성은 단 14명, 그중 여목사는 4명뿐으로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장신대가 지난 10년 동안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여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목회 현장에서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남성 위주의 목회 문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막연한 불신과 출산과 양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도 목회 현장에서는 차별을 느껴야 하는 것이 현실. 여성 사역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회의 의식 변화와 교단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신대원 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과목을 설치하고 교단의 양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목사가 2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을 청빙해야 한다는 방식의 여성 할당제 도입과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변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함께 불러오게 하는 이러한 새로운 단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질의 응답 시간에는 여성 비하 발언이나 성추행 문제 등 신대원 여학생들이 겪는 고민도 토로돼 참석자들은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현실에 공감했습니다. 질문이지만 사실 우리의 과제인데요. 남하고들은 별 생각 없이 여신 학생에 대한 약간의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편 이 자리에는 이홍정 사무총장 등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성회 내용을 교단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모색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